입니다. 레이셔널 익스프레션에 있어서 애딩과 서브트랙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고 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3 over 7은 equal 3와 그리고 3 곱하기 7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7분의 2는 또한 2 곱하기 7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수에 대한 정의죠. 이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럼 7분의 3과 7분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7분의 5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분의 5라는 게 나오게 됐을까요? 분모가 같으면 그걸 분모로 해서 분자만 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7분의 3은 3 곱하기 7분의 1이고 그리고 7분의 2는 2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우리가 distributive property 그죠? 어떤 더하기 곱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공통적인 분모를 뽑아내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텀 하나의 텀과 이 텀의 어떤 공통적인 요소, 팩터는 7분의 1입니다. 그래서 7분의 1만 따로 뽑아서 나머지는 이렇게 3 더하기 2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뭔가요?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익스프레셔널, 두 개의 팩트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모노미엘로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5 곱하기 7분의 1이 되고 5 곱하기 7분의 1은 7분의 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한 논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논리적 기초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7분의 3 더하기 7분의 2가 그냥 당연히 7분의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논리적 기초의 핵심은 distributive property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모노미얼, 하나의 모노미얼, 또 하나의 모노미얼, 그죠? 두 개의 모노미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이죠. 폴리노미얼에서는 그 각각이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죠? 다수의 팩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 곱하기 7분의 1은 두 개의 팩트로 구성되어 있죠. 3과 7분의 1, 2와 7분의 1, 각기 두 개의 팩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경우에 공통적인 팩터를 뽑아내고 나머지 요소들로서 더하기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때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러한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레이셔널 익스프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죠. 이것이 가능하니까 레이셔널 익스프레션 역시도 그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서로 공통의 요소가 디노미네이터에서 공통적인 것이 X죠. 그렇죠? 따라서 X분의 서로 위에 걸 더해서 3X-3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x 플러스 2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2x 마이너스 5가 또 빠져나와서 공통의 팩터인 x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묶어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니까 이것이 3x 마이너스 3이 되고 3x 마이너스 3과 x분의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실 때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냥 외우거나 해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곱하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은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5분의 1에 7분의 7을 곱해주고, 7분의 1에는 5분의 5를 곱해줘서 결국은 35분의 7과 35분의 5, 35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니까 7분의 7은 1이잖아요. 1을 곱해주는 건 의미가 아무런 원래의 여기 5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긴 의미가 바뀌지가 않죠. 1을 곱했으니까.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폴리노미얼에도 적용이 됩니다. 5 over 2x와 3 over y를 더할 경우, 혹은 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대방의 y over y를 곱해서 이것을 도출하고, 또한 3 over y 역시도 그 상대방인 이 녀석, 그죠? 이 녀석의 2x분의 2x를 곱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두 개가 공통의 분모가 통일되게 되죠. 분모가 통일되면 분자를 더해서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하기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X와 Y가 제로화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Least Common Denomin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Least Common Denominator라고 하는 것은 Least Common Multiple과 같습니다. LCD, LC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우리가 그걸 과정을 공부를 했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프라임 모노미얼의 팩터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노미얼로 구성을 한 거죠. 하나의. 마찬가지로 a스퀘어 마이너스 1 역시도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프라임 폴리노미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 합집합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수, 인티저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죠? 즉, 2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얘의 배수이기도 하고 얘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의 배수들, 많은 배수들 중에서 그리고 얘와 얘 간의 공통적인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구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을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모를 이렇게 LCD로 구해서 LCD에서 빠진 부분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a-1이고 여기서는 빠진 부분이 2죠. 그래서 분모를 통일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과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또한 우리 살펴봤던 이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티지의 경우고, 이 경우는 모노미얼의 경우고,
이 경우는 polynomial의 경우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세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분자 분모 간의 GCF를 제거해 주는 거죠. 리덕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솔루션이고 이때 A는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부분은 LCD 파트에서 나옵니다. 레셔널 익스프레션과 그냥 일반적인 바이노미얼의 계산도 동일합니다. 바이노미얼은 이건 뭐예요? b 플러스 3은 1분의 b 플러스 3과 같죠. 따라서 1과 2b 사이의 LCD를 구해서 각각의 텀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텀이 구해지고 분모가 같은 두 개의 텀이 구해지고 그러면은 대주면 되는 거죠. 분자를. 근데 b가 0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LCD에서 나온 말입니다. LCD가 2B잖아요.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한다. 다르잖아요. 분모가 서로 다르죠. LCD를 구합니다. LCD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디노미네이터들을 팩터링하는 거죠. 팩터링해서 이렇게 구현하고 그런 다음에 합집합을 구합니다. 그게 합집합이 LCD죠. 팩터들의 합집합이죠. 그냥 합집합이 아니라 팩터들의 합집합. 그런 다음에 각 텀에 빠진 부분, 각 텀을 LCD로 만들기 위해서 곱해줘야 할 팩터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곱하게 됩니다. 분자, 분모 모두.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이 녀석은 이 녀석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모가 통일이 되면 다음에 이제 분자를 대주면 되겠죠. 대준 다음에는 비슷한 텀들끼리는 뭉치게 됩니다. 3x와 마이너스 6x가 비슷하고 x2와 이 x2가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다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죠? 리덕션 해야 되겠죠? 리덕션 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 사이의 GCF를 찾는 겁니다. 그 GCF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를 모두 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팩터들의 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9x-9를 라고 하는 바이노미얼을 모노미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노미얼은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가로 열고 x-1이 되겠죠. x-1이 사라지고 9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잘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논리적 기반 위에서 당연하게 된 것인지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 건지를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당연하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해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가 있고 그 논리적 근거, 배경,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심플리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통일해줘야 되겠죠? 이 녀석끼리 먼저 답을 내고 두 번째 이 녀석에도 두 번째 팩터에서도 답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 팩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팩터는 역시도 이렇게 두 번째 팩터에 들어있는 두 개의 텀이죠. 두 개의 텀. 첫 번째 팩터에도 두 개의 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모노미얼이죠. 전체가 하나의 모노미얼이고 하나의 모노미얼이 두 개의 팩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팩터는 바이노미얼입니다. 폴리노미얼이죠.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절 속에 명사구가 있는데 명사구 속에 절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폴리노미얼 속에 모노미얼이 있고 모노미얼 속에 폴리노미얼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이것도 문장이고 그리고 영어도 문장이고 한국어도 문장입니다. 모든 문장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distributive property죠.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x-1을 이렇게 곱해주고 곱해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고 반대로 요 녀석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의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네 개죠. 분모가 x는 1이고 분모가 1이고 x-1이고 x고 x 곱하기 x-1입니다. 이 네 개의 분모의 LCM을 LCD를 구하면 됩니다. 구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각각 채워주면 되겠죠. 이것이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모를 통일하고 그런 다음에 분자들을 다 더해줍니다. 다 더했을 때 이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뭉쳐주면 되겠죠. x큐브는 x큐브끼리, x스퀘어드는 x스퀘어드끼리, x는 x끼리, integer는 integer끼리 서로 합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아직 분자가 팩터링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플스드 폼이 아니죠. 심플스드 폼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과정이고 바꿔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서로 같은 것들을 상쇄시켜서 결과는 이것만 남게 됩니다. 즉,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equivalent 하단 말이죠. 단, x가 0거나 1은 아니었어. 1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LCD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exercise를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